뭐냐 혼강일세 그러나 그러할 있자 그러나 중생들은 꿈꾸는 밤에서 혼광할 때 어둡고 미쳤기 때문에 중생들이 혼매하고 아까 강주했다 광신자들도 많지요 뭐 미쳐가지고 날뛰는 것들 요수 대다방 도태로다 그래서 종요로이 모름지기 다방으로 도태하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다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가음경 법문을 해봤자 모르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롱양맹으로 귀먹은 사람과 같고 눈먼 사람과 같아서 이해를 못하니까 퇴설 삼승이라 물러가서 삼승법을 말했다. 그래서 아함경 방등경 모두 여러 가지를 반야경 말했죠. 그렇게 49년 동안을 도태를 시켰다. 다방으로 여러 방법으로 84,000 법문을 말해가지고 중생의 그 아까 혼광을 도태시켰다. 도태란 말은 쌀을 깨끗이 씻듯이 번뇌를 깨끗이 씻어주는 세탁작용하는 것이 세탁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때를 제거하는 것이 도태지요. 도태시킨다고 요즘 사람들은 도태시킨다면 숙청시킨다는 말과 같이 하지요. 쌀을 치칠 때 그 도태한 거 도지 태지에 도안법사하고 석착지하고 말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석착지는 처음에 도안법사하고 만나가지고 자기 소개를 할 때 인사를 할 때 나는 사해 석착지라고 했죠. 사해 가득 찬 자기 이름을 석착지. 이 사람 성명은 이상하죠? 석착지가요 자기 성명이요. 진왕 부견이 10만 군대를 동원해서 도안법사하고 석착지하고 두 사람 얻었다는 거예요. 석착지는 다리가 하나 절어서 한 개 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법사는 그 말을 듣고는 석착지의 자기 소개에 대해서 미천 석도관이라고 했죠. 하늘까지 가득 찬 석은 도안법사만은 석씨를 도안법사가 맨 처음에 썼죠. 그 당시에는 모든 스님들이 자기 스승의 성을 땄죠. 축법호, 축법난 모두 그런 식으로. 그런데 도안법사는 스승의 성을 딸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의 석가라는 그 석을 따는 게 옳다고. 그런데 나중에 징일 아함경이 번역될 때 그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미천 석도안이 굉장히 위대한 선견지명이 있다고 후대 학자들이 평하죠. 하늘에 가득 찬 석도안이다. 그리고 이제 석착지가 먼저 가고 도안법사 뒤에 나오는데 석착지가 또 이제 말하기를 파이양지야. 아니 뭐요? 도이태지야. 타색이 제우라. 도안법사를 비꼬는 소리죠. 도안법사는 사색이죠. 쌀을 치쳐가지고 일굴 때 옛날은 쌀을 어시죠 이런 그릇에다 큰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조리로 건져내죠. 이럴 때 모래돌은 뒤에가 있다. 도안법사는 모래돌이지. 도안법사 뒤에 보니까 그럼 도안법사는 이제 응구척대로 이제 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이건 첩착지가 이렇게 말한 거. 이것도 첩착지고 도안법사는 이제 거에 대해서 이제 대꾸하기를 파이양지야. 파
챙이로 키로 까불면, 옛날엔 복석을 까불었지 않아요? 까불면 쭉껑이가 쭉재기, 쭉재기가 앞에 나가거든. 그건 이제 알곡석은 뒤가 있고 그렇게 서로 재담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와 같이 도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쳐내는 거예요. 이북 사람들은 숙청하는 것을 도태시킨다고 숙청한다고 하죠. 급기 기숙하여는 미 근기가 성숙함에 미쳐서는 이제 중생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숙이 될 때 당해서는 잉시 원심 가사대, 인하여 원심을 보이사대, 원래의 마음자리, 원명각 그 자리죠. 아까 본원각해, 본원각해 그 수능한 본정을 보이사대, 법화의 방이 계단하시고 법화경에서 비로소 단서를 열고, 법화경에서 처음으로 그 법화가 회삼성 규일성 하면서 칠상묘법 연화경이라고 해서 칠상을 밝혔죠. 법화경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 단서를 열고, 사경에 내의 경설 하셨다. 이 경에서 이에 마침내 연설했단 말이에요. 이 경은 명음경이죠. 다문으로 시타하여, 다문은 다문제일 안한존자, 안한존자가 마등가의 음실에 떨어지는 것을, 타락하는 것을 보여서 견광의 책력을 신선하고 미친 지혜를 깨우쳐서, 미친 지혜를 경책을 해서, 광해라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광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깊은 선에 힘을 쓰게 하고, 신선이 바로 수능함 삼매라요. 수능함 삼매를 닦는 것이 신선을 닦는 거죠. 가장 심오한 선이죠. 아까 고선과는 반대되는 말이죠. 답정 징심하여, 답정하고 마음을 물어서, 안하니 물으면 부처님이 답을 하셨죠. 답을 해서 확정해가지고 7처 징심장 일곱 곳에서 일곱 번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뭐 중간에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일곱 번이나 마음을 다구쳐 물었죠. 부처님이 물을 찍자 마음을 물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자꾸 물어가지고, 범부와 소승들이 온전히 유정에 비한 것을 파하셨도다. 범소들은 거짓 정에 미해가지고 유정을 닦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쳐보셨다만, 유정이나 아까 고선이나 같은 말이죠. 순응함정 자성문정이 아니고 식심정을 유정이라고 하죠. 아까 말한 자성본정은 정경이고, 여기서 말한 것은 또는 칙심정. 칙심정은 유정이라요. 범부, 외도 또는 권교, 소승들은 다 주로 칙심정을 닦거든요. 칙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칙심의 번외를, 의식 번외, 의식 번외를 끊으려고 하는 제륙식 같은 전호식이나 제륙식의 번외를 끊으려고 하는 것을 칙심정이라. 칙심정은 천태 삼관도 칙심정이라고 정맥수에서는 그렇게 아주 말을 좀 가혹하게 했죠. 칙심정. 칙심정이라서 범소, 범의 범부, 외도 또는 소승, 권교 이런 사람들이 닦는 것을 전부 다
식신명이라고 말한 거요. 순응암 경을 닦는 일승 원교에서 닦는 것을 자성 본정이라고 해서 그걸 정정으로 말을 했고, 범부 외도 소승 권교들이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생멸심을 가지고 닦는 그 정은 식심정이라고 해요. 불생멸심으로 닦는 것은 자성정이고 방향이 다르죠. 자성정을 닦는 사람은 바로 불생멸심으로 닦는 거고, 이건 바로 불생멸심으로 닦는 거고. 다 되었으니까 뭐 조금 다 해버리죠. 12시 반까지. 이게 지금 능엄경 전부를 총론한 거예요. 지금 능엄경 내용을 여기서 다 말한 거예요. 말이 서문이지 능엄경 총론이라요. 사과를 회통하여 장심을 보이사. 사과는 5음 6이 12처 18개요. 적지 말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5음 6이 12처 18개. 그 사과를 회통해서 장심을 보이사. 장심이라는 열애장 묘지녀성, 아까 부동의 신체 열애장 마음을 장심이라고 했어요. 장심을 보여가지고 하여금 가추 상주 자체를 가추 밝히게 하시며, 상주 묘명이란 말이 능엄경에 많이 나오죠. 본래 객진 번외는 상주가 아니지만 열애장 묘지녀성 그 순응암정 그 자성본정 그 자체는 항상 상주라고 가지요. 열반경의 상락가정 그 상덕이 바로 상주죠. 항상 머무는 상주하는 자체를 가추 밝히게끔 밝히시며, 다시 칠대를 회통하사. 칠대는 기수화풍 공견식 칠대를 회통을 해가지고 극히 주원을 밝히시니, 주원이라서는 청정 본연하여 주변 법계란 말이 많이 나오죠. 능엄경에 청정 본연하여 법계 두루하다 3권에 많이 나오죠. 3권에도 나오고 4권에도 나오고, 원래 능엄경 3권 4권 이걸 다 들추어서 말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주원이란 말은 청정 본연에서 법계에 주변하다고, 원만하고 청정하고 주변하다는 것을 주원이라고 하지요. 주원을 극히 아주 최고로 밝히시니, 그러니까 안하니 그 말을 듣고 견성을 했죠. 3권 끝부분에 보면 안하니 견성해가지고 부처님께 찬양한 말이 나오죠. 안하니 드디어 부동년으로서 찬양을 하시며, 희유한 정이라고 감사하게 여겼다. 요담 총지 부동존 순응어망 세희유. 그 말을 지금 안하는 그 말 가운데 그 말을 지금 말한 거죠. 묘담이라고 가든지 묘잠이라고 가든지 요담 총지 부동존 이 말에서
따온 말이죠. 부동별 체인. 아난이 부처님 법문을 다 듣고 3권 말해서 저런 말씀을 했죠. 묘하고 막 맑을 담자 맞고 총지이신, 총지라서 우주만법을 다 총지하신, 수능은 법이 바로 총지죠. 요담 총지 부동존이시요. 부동존은 바로 열애장 부동존도 부동존이고, 또한 부처님은 부동산매, 화엄경의 부동산매란 말이 나오죠. 화엄경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마음이 부동산매에 들어야 안다는 거. 마음이 자꾸 산란하고 분별심이 많아가지고 번뇌를 자아내면 그 진리를 모르니까 부동산매에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담 총지 부동존이시여 수능어망 세유 샀다. 수능어망이라는 것은 능엄경을, 능엄의 법문을 가르친 거죠. 왕자를 할 때는 부처님이 바로 수능엄 왕이죠. 법왕, 수능엄 왕으로서 세상에 가장 희유하십니다. 나의 아난어, 아난 나의 업급 동안 전도한 생각을 다 녹여버려서 전도망상을 전부 다 소멸하시어서 불력 승지 혁법진 하셨나이다. 아승지겁을 거치지 않고 법진을 얻게 획득하게 했습니다. 법진은 깨달음은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바로 법진 아니요? 법진을 얻게 했다. 여기서는 견성하고서 부처님께 아난이 찬사를 올리는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수능어망이라고 이렇게 부동존이라고 찬양을 했고, 수능어망 새희우라고 하는 세상에서 희유한 정이다. 수능엄 정은 이 세상에 보기 드문 둘도 없는 대열반을 얻는데, 대열반을 수능엄 삼매라고도 표현했잖아요. 열반경에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희유한 정이죠. 희유의 정을 감사하게 고맙게 아난이 찬사를 했다 이거죠. 지상 미급어 청수나, 이 여기에서는 오히려 청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닦는 방법을 청하면은 아직은 수행의 방법을 묻지는 못했다 말이죠. 청수라는 것은 수행 방법을 청하여 묻는 것을 줄여서 청수라고 했어요. 청수하면은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상자 여기까지는 3권까지는 말이야. 아까 아난이 견성한 거기까지는 사마타 법문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삼마제 닦는 법을 청하면은 오히려 미치지 못했으나, 그러나 감사하게 여긴 바, 살해한 바, 감사한 바 수능어망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어망 세희우라고 하는 이 수능어망은 자성본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말이야. 수능어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성본정이다 말이야. 마음자리가 본래 부동하고 본래 생멸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수능엄 자성본정이다 말이야. 자성본정 알면 바로 견성한 거 아니오. 자성본정. 자성본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말이죠. 바로 자성본정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비로소 경희에게 답을 하여 망을 회통하고 진에 돌아가게 하사. 경희는 아난존자를, 아난을 번역할 때 경희라고 하지요. 아난이 부처님 성도할 때 탄생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도했다는 소식이 궁중에 알려지고, 또 정반왕의 그 조카 아난이 또 탄생했다는 경사를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난이 그때에 탄생했다 해가지고 경희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난이란 말이 경희요. 경희에게 답하여 망을 회통하고 진에 돌아가게 하사. 여기서
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 칠대가 다 망입니다. 사과 칠대. 그러나 이제 사과 칠대가 잘못 보면은 망이지만은 잘 보면은 그 지수화풍이나 오음육이 십이처 십팔계가 다 진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능엄경 전체 법문이나 다른 경전의 법문도 거기에는 파망 견진합니다. 망은 파하고 진을 밝힌단 말이죠. 파망 견진. 이 망이라 하선 상을 말한 거고 상. 허망한 상은 깨트리고 진이라고 하는 성. 성자리 진성, 열애장성은 밝히죠. 그래서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육입이나 십이처 18개 7대 만법이 다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회망귀진이라 해요. 망을 회통해서 진으로 돌아간다. 파망이라고 할 때는 처부신다는 말이고 파망이 바로 회망이라요. 결국에 현진하는 것이 망을 어디다가 회통을 하느냐? 진에다가 회통을 하니까. 그러니까 달리하면 규진이지. 뭐. 현진이나 규진이나 말만 다르지 뜻은 서로가 비슷하지요. 공장 불변어체를 밝혔다. 공장이라는 것은 열애장을 여기 능엄경에서 세 가지로 말했죠. 삼열애장. 세 가지 열애장을 말한 겁니다. 이것도 정맥소에서 굉장히 역설을 한 거죠. 공열애장. 공열애장을 말했고 열애장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공열애장. 또 불공열애장. 또 공불공 열애장. 진제, 속제, 중도제 하듯이 열애장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공열애장은 본래 만유 그 가상은 허망상은 본래 없다 해서 그건 공한 거라고 해서 무안의 비설신이 무색생형 비촉보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오원 개공 그러한 도리로 말한 것은 공열의장을 밝힌 거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 공열의장을 많이 밝혔죠. 공한 열의장 진공 묘유니까 그 열의장 자체는 진공이면서 묘유가 있으니까 이건 묘유죠. 이 두 가지는 불공 열애장은 공했지만 번외나 조치 못한 것은 본래가 없는 거지만 생사 윤회는 본래가 없어서 공한 거지만 열애의 성덕은 그대로 있거든. 84,000 법문이나 84,000 성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깨달은 후에 번외망상은 없어졌지만 열애의 그 자비 시사나 신통 요용이나 반야나 열반이나 보리 같은 것은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불공 열애장이라 공이 아닌 열애장 또는 공불공 열애장은 이 공열애장 불공 열애장을 하나로 합친 거죠. 공불공 열애장 그것을 삼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공장의 불변체, 불변수연하는데 진연은 그 공장은 바로 불변의 체를 말하기 때문에 공장 불변의 체를 3권까지 밝혔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불운하가 나오죠. 불운하는 제4권에 나옵니다. 능엄경.